하이, 예나예요. 오늘 영상은 제가 얼마 전에 랑콤 행사장을 갔었어요. 근데 수지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날 앞머리를 딱 내리고 머리를 묶고 이런 검은색 모폴라를 입고 왔는데 그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너무 예뻐. 예쁜 거 보면 하고 싶은 마음 생기고 그런 와이드뱅 앞머리를 자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가지고 앞머리를 자르려고 했는데 우리 사바나 분들이 제 앞머리 자르는 영상을 또 좋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혼자 자르는 것보다 같이 자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와이드뱅 앞머리 자르는 방법을 준비를 해봤어요. 같이 시작해볼까요? 가르마를 이제 타줄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5대5로 일단 가르마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서 앞머리의 섹션을 잡아줄 거예요. 꼬리빗의 요 뒷부분을 이용해서 잡아주도록 할게요. 먼저 앞머리를 쭉 내려주세요. 어느 정도 이렇게 내려준 다음에 앞머리의 양을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숱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하면 여기서 조금 더 위로, 나는 숱을 먼저 조금만 내보고 싶다, 여기서 조금 영역을 아래로. 그래서 먼저 이렇게 영역을 찝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타주세요. 근데 이 타는 게 귀 앞쪽까지 오도록. 우리 긴 앞머리 자를 때랑 좀 비슷하죠? 그리고 나머지 머리는 귀로 이렇게 일단 넘겨주시고 귀 앞쪽으로 영역을 잡고 귀를 넘겨주세요. 이렇게 앞머리를 잡고 보시면 여기 부분을 좀 동그랗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화면을 보고 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여기를 이제 동그랗게 만들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스루뱅이랑 좀 차이점이 뭐냐면 시스루뱅 때는 먼저 여기서 삼각형을 이렇게 이렇게 숱이 적은 앞머리를 만들었었다면 와이드뱅은 여기서 완만한 느낌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펼쳐본 다음에 내 앞머리 숱이 이 정도로 좀 가려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는 좀 숱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면은 여기서 또 덜어내주고 여기서 좀 풀백 느낌으로 좀 숱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크게 삼각형을 타가지고 조금 더 머리 숱을 늘려주셔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좀 더 크게 타면 머리 숱이 더 많은 앞머리가 되겠죠? 좀 큰 삼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저처럼 오늘 와이드뱅 약간 숱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좀 전체적으로 앞머리가 있는 느낌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아까 머리 양을 내고 싶었던 범위까지, 그 다음에 아까 귀 앞까지 이렇게 같이 타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앞머리 헤어라인이 끝나는 부분에 맞게 끊어주세요. 눈썹 산 윗부분 정도까지. 그 다음에 이제 길이를 조정해 줄 건데요. 앞머리를 처음 자르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여기로 자르면 좀 잘못 잘렸을 때 길이를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코끝 여기에 맞춰서 일단 잘라주도록 할게요. 끝에 맞춰서 일단 가운데를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길이를 먼저 길게 잘라주세요. 일단은 너무 끝부분까지 확 자르지 말고 이 앞부분 먼저 잘라줄게요. 이 끝부분까지 잘랐을 때 나중에 숱이 자르고 났더니 또 생각보다 많네? 하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길었을 때랑 짧았을 때랑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너무 끝까지 일단 다 자르지 말고 이 눈 앞쪽 부분만 먼저 길이를 잡아주기 위해 잘라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가운데 길이를 잡아줄 거예요. 중앙 부분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내가 볼륨을 살리면 한 이 정도 높이 되겠다 하는 높이를 한 번씩 잡아주세요. 요 정도 길이가 돼야겠다 이런 것들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볼륨은 요만큼 살렸을 때 요 정도 길이다 잡아주신 다음에는 이 상태로 이렇게 자르게 되면 얘네들이 약간 볼륨이 있는 상태에서 잘못 잘리거나 길이가 좀 들쑥날쑥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잡아준 다음에 요 가운데 부분을 맞춰서 당겨서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 세로로 자르는 이유는 너무 이 끝에가 똑 떨어지는 느낌보다 자연스럽게 잘린 게 예쁘기 때문에 그냥 좀 촘촘촘촘촘 잘라준다는 느낌으로. 이게 근데 저는 지금 약간만 떠가지고 이렇게 자르는데 좀 많이 들뜨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물을 많이 충분히 묻혀주시고 젖은 상태에서 잘라주시면 이렇게 뜨는 느낌이 조금 더 적게끔 자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물을 묻혔을 때 주의할 점은 내가 원하는 길이보다 마르면 조금 더 짧게 연출이 되기 때문에 물 젖은 상태에서 자르실 때는 내가 예상한 길이보다 더 길게 잘라주셔야 돼요.
이제 가운데 부분을 어느 정도 길이를 맞춰서 다 잘라주시고 나면 이제 앞머리의 양이 예상이 되잖아요. 이때 나는 조금 더 숱이 많게 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까지 연결을 해서 이제 잘라주시면 돼요. 근데 원하는 양이 이 뒤쪽에 너무 많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줄이고 이렇게 잘라주셔도 되고요. 저는 생각보다 조금 줄여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약간 줄인 상태에서 잘라보고 점점 늘려보도록 할게요. 안 자를 것들은 넘겨주고 이때 모양을 또 정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 일자를 원하는지 아니면 약간 라운드를 원하는지 선택하는 모양에 따라서 일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그냥 쭉 당긴 상태에서 잘라주시면 되고요. 라운드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손을 사선으로 틀어주신 다음에 조금 더 여유 있는 느낌으로 기장을 잘라주시는 거예요. 대각선 방향으로 길이를 일단 조정을 해주고 길이를 끝에를 잡아준 다음에 아까 앞부분에 잘랐던 가운데 머리랑 다시 합쳐서 가운데 길이랑 연결이 되듯이 연결해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양쪽을 잘라주고 나면 이제 이 양끝 아이들을 길이를 맞춰보는 거예요. 만나게. 그래서 또 길이가 다르면 맞춰서 잘라주고 저는 방금 드라이로 약간 길이를 한번 봤는데 조금 너무 긴 것 같아서 길이를 전체적으로 한 1cm만 더 줄여줄게요. 근데 저는 좀 길게 자르는 이유가 저는 앞머리가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있으면 예쁜데 이게 조금 짧게 되면 좀 안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긴 앞머리를 좋아해서 길이감을 좀 길게 자르는데 평소에 앞머리 눈에 좀 걸리는 게 싫다 하시면 저보다 훨씬 더 짧게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저처럼 이마가 좁으신 분들은 이마가 좁은 상태에서 앞머리가 조금 너무 위로 가면 희한하게 앞머리가 되게 짧게 느껴지면서 얼굴이 좀 답답한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좀 이마가 좁으신 분들은 앞머리를 좀 길이감 있게 잘라주고 또 너무 빼곡하지 않게 숱이 너무 많지 않게 잘라주셔야 이마 답답한 느낌 없이 연출이 되고요. 이마가 조금 넓이가 있으신 분들은 풀뱅 스타일처럼 조금 더 숱을 많게 연출해 주셔도 예쁘게 연출하실 수 있어요. 그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길이를 잡을 때는 내린 상태에서도 꼭 봐주시고 들은 상태에서도 꼭 봐주셔야 돼요. 이걸 내린 상태로만 자르게 되면 자꾸 뭔가 삐뚠 것 같아서 더 자르다가 길이가 짧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들어서 옆에 길이랑 맞춰본 다음에 이게 짧은지 안 짧은지 확인을 꼭꼭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앞머리를 길게 잘라주면 넘기기에도 수월해서 저는 여러 가지 스타일링을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넘겼다가 내렸다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처럼 좀 길게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앞머리 뿌리를 좀 잡아줄 건데 이 뿌리 잡는 방법은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그쵸? 물을 묻혀가지고 뿌리 부분에 좀 충분히 묻혀주세요. 빗이랑 드라이기로 뿌리를 잡아줄 거예요. 내 뿌리가 만약에 이렇게 꺾여 있다 이쪽 방향으로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뿌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말려주시면 되고요. 내 뿌리가 이렇게 꺾여있다 그럼 반대쪽 그리고 내 뿌리는 양쪽으로 다 그렇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렇게도 잡아주시고 이렇게도 잡아주시고 가운데로도 눌러서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서 잡아주고 그리고 가운데도 눌러서 잡아주고 그리고 이쪽도 잡아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잡아주시면 뿌리가 꼬인 부분들이 잡혀요. 그래서 잡아서 이렇게 뿌리를 잡아준 다음에 이제 저는 전체적으로 볼륨을 한번 살려주도록 할게요. 롤빗을 이용해서 뿌리 부분에 가깝게 넣어준 다음에 저처럼 이마가 조금 좁으신 분들은 이 뿌리 부분의 볼륨을 확실하게 딱 잡아주셔야 이마가 답답해 보이거나 좁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륨을 딱 잡아주시고 이렇게 드라이를 해서 마무리를 해주면 앞머리 자르는 방법이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제가 그날 수진님을 봤을 때 앞머리가 딱 이런 앞머리였거든요. 느낌이 좀 되게 길고 분위기 있어 보이는 그런 앞머리랄까? 그래서 지금 딱 그런 느낌으로 길게 잘린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좀 넘기기도 좋고 내리기에도 좋고. 오늘 포인트를 정리해보자면 시술 후 뱀과 조금 다르게 수술 더 많이 내고 싶을 때는 약간 둥근 와이드 모양으로 시작을 해준 다음에 그 상태에서 수술 늘리고 싶다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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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큰 삼각형을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길이는 항상 조금씩 조금씩 잘라서 원하는 길이를 잡아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를 때는 꼭 내려서도 확인하고 당겨서도 확인해주시면서 길이를 꼭 체크해주시면서 자르셔야 망치지 않는 앞머리를 자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댓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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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겨주시고 우린 또 오랜만에 할까요? 그럼 지금까지 예쁜 나를 찾는 시간 예나였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